안녕하세요. 마켓리드입니다. 뉴욕 증시가 반등을 나서면서 또 우리 아시아 시장도 서울을 비롯해서 또 어제와는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은 온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기에 휘둘리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이 최근에 흔들린 것이 중국발 악재 때문만인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오늘 마켓리드 1부에서는 금융연수원 주영수 박사님 모시고 기업 실적과 실물 경기 등 시장 펀더멘털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1부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휘둘리는 글로벌 증시.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을 보이는 우리나라 그 시사점은 향후 국내 경기 진단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저 본론에 앞서서 뭐 최근에 이 그래요 이 뭐 우한 폐렴,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뭐 심지어 신종 코로나로 막 줄이기도 하는데, 네, 네. 여기에 이걸로 인해 갖고 이제 국내 자산 시장에서 큰 폭 자산 이제 가격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크게 한번 움직였죠. 그랬죠. 네, 네. 지금 이제 박사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데 지금 최근에 시장 반응이 좀 리즈너블하냐, 네, 네. 아니면은 좀 과도한 측면은 없는가,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질병, 사람에 대한 질병이기 네, 그렇죠. 때문에 이게 참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좀 잔인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통계 쪽에서 봤을 때 숫자만으로 이거를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들 좀 염두에 두시고 봐주셨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렇죠. 네, 일단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조금 빠른 점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혹시 메르스도 기억하실 거고 네. 사스도 기억하실 네.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었어요. 이걸 WHO에 가 보시면 이제 이거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피리오디컬 리포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네. 그 지금 2000년 이후 자료만 모아봤습니다. 사스 같은 경우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있었는데 감염자 수가 약 8,000명, 사망자 수가 약 770명. 그래서 치사율이 9.6% 정도 나왔었고요. 네네.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안에 예. 보시면 신종 플루를 봤을 때 그 감염자 수가 엄청나게 많지만 실제적으로 치사율 같은 경우에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감염자가 워낙 많다 보니.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에볼라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얘는 이제 그 치사율이 거의 50% 가까운 이런 상황인데. 아, 저거는 걸렸다면 절반은 죽었다. 그런 이야기죠.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본질적으로 그 아프리카 지역, 즉 저개발 국가 쪽에서 주로 이제 나왔던 거기 때문에. 네.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또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좀 높은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메르스가 이제 저희 인상에 많이 남아있죠. 가장 네. 최근 일이기도 하고. 네. 메르스는 저도 이번에 찾아보다가 안 건데 아직까지도 환자가 발병을 하고 있어요. 메르스는요? 예, 2019년에도 발병된 네. 환 케이스가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7개국에서 발병을 했고 치사율이 약 34.4% 정도 나오고 있어요. 저게 이제 공포스러웠군요. 그렇죠. 치사율이.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뭐 그때 논란이 많았었지만 어쨌든 네. 20.4%까지 치사율이 나왔었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13개 국가에서 확산되고 있고 감염자 수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긴 합니다만 2월 2일 기준으로 봤을 때 14,500명. 그리고 사망자 수는 최근 뉴스를 봤을 때 한 360명 정도 되는 걸로 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치사율이 약 2.5% 정도다라는 네.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위험한 거냐라고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들 하고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종 플루가 최근에도 인플루엔자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예. 사망자가 만 명이 넘었다 뭐 이제 이런 예, 이야기들을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물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정도의 규모를 봤을 때, 이 정도의 치사율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고민해야 될, 물론 이제 질병 관리의 측면에서, 보건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맞습니다만, 이거를 가지고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면은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직까지는 조금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위에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가 코스피 자료고 예.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스탠다드 앤포스 500, S&P 500이라고 예, 하는 예. 미국 지수죠. 이 자료를 보시면은 사스, 그 다음에 신종플루, 에볼라, 그 다음에 그 뭐 조그맣게 붙어 있긴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때를 보시면은 사실 금융시장의 반응이라는 거는 딱 드러나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떤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얘기하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과 주식시장은 사실 그렇게 큰 관련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자료는 최소한 그 지금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과연 질병 때문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하. 반대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단 말이죠. 지금 이 자료만 보셔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될 만한 어떤 하나의 그 이펙트를 찾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연관성이 없는데 지금은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잘 보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뭐 봉쇄령을 내리고 실제적으로 공장 가동의 이슈라던가 그 다음에 뭐 현대차에서 뭐 부품이 부족해가지고 생산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일단 그런 부분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2003년 사스가 발생했을 때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나 산업 생산을 보시면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보시면 분기당 약 1.5%포인트에서 2%포인트까지 빠진 전례가 있기는 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적으로 이번에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너무 조급하고 너무 그 깊게 너무 그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가가 커렉션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네. 그쪽보다는 오히려 그 기본적인 경제 지표들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예. 뭐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힘차게 오랫동안 쉼 없이 달려왔던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우려가 있을 만한 시점에 이 재료가 나오다 보니까 좀 뭐 과민하게 반응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과민하게 반응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요. 그렇다면은 그러니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방역을 위한 노력이나 더 이상의 어떤 확진을 막기 위한 노력 그리고 경계 감 이런 거는 충분하지만 이제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향후 경제 상황이 중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 체인망이 좀 마비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 우려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는 것이 사스 때 그 중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던 중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뭐 4.5에서 5% 정도 사이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15%에서 16% 가까이 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임팩트는 더 클 수 있다. 이건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예.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이게 경제, 특히나 거시경제 지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영향을 미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거의 단기적인 상황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앞에 자료 잠깐 보시면은 1년 가까이 그 어떤 그 유행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근접한 1개 분기 정도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다라고 한다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조금 추이를 보시는 게 더 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번 너무 이렇게 질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도 실제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그 펀더멘털을. 지금 이제 이른바 4분기 어닝 시즌 이제 막 피크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지금 한번 추이를 한번 점검을 해 주신다면 예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뭐 절반 약간 안 되는 수준까지 지금 실적이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않다? 나빠요. 말장난처럼 들리긴 하지만 그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적으로 주가를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닝스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닝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망들을 하죠. 애널리스트분들께서 네. 이제 전망을 하고 그 전망 자료에 따라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거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효율적 시작해서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는 이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했던 자료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따져보게 되겠죠. 예. 그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게 시장 나왔다. 예상치보다는 상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 그런데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전년비 내지는 전분기 그렇죠. 비로 따지면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는 것은 나타난다라는 벌써 시장에서 눈높이를 확 낮춰놓고 실적 시즌을 맞고 있었다. 네. 그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 4분기는 우리가 매출이 얼마였고 뭐 영업이익 얼마, 주당순이익 얼마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이른바 가이던스인가요? 그렇죠. 네.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크게 이슈가 네. 나오고 있지는 않고 이제 둔화되는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둔화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문제인 네. 거죠. 조금 그 미국 관련 자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 S&P 500에 505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226개가 이제 실적 보고를 했어요. 그 중에서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게 11%. 그다음에 이거를 시장의 예상을 넘어선 게 69%. 비트라고 표현하시고요. 예, 그렇죠.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온가? 네. 그다음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게 아하, 20% 정도가 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예상보다는 선전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할 수가 예. 있겠죠.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섹터별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괜찮아 보이죠. 비팅한 것들이 굉장히 높고 물론 이거는 이제 숫자 모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다만 이제 보시면은 평균이 69%인데 에너지 베이징 머티리얼, 인더스트리얼 쪽은 좀 요거보다 낮은 수준이고 네. 컨스머 사이클리컬이나 넌 사이클리컬도 이제 소비재 쪽이죠. 이런 예. 부분도 이제 조금 떨어지고 있고 테크놀로지가 크게 선방을 하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보여 테크놀로지 선방한 거 보이고 지금 여기서 네. 컨스머 사이클리컬하고 넌 사이클리컬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아, 사이클리컬이라는 거는 이제 그 부분인 거죠. 그 계절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계절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많이 소비가 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경우, 의류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예. 이런 부분에 들어와 있죠. 넌 사이클리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듀러블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넌 사이클리컬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계절 안 타는 거. 네네.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요 자료만을 보시면은 뭐 잘했네. 뭐 그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이 정도라면 네, 네.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근데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죠. 예. 처음에 이제 커런트 서프라이즈라고 돼 있는 거는 이 서프라이즈는 본질적으로 그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많이 떨어지거나 해야 서프라이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프라이즈가 약 4.7%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전체 종목에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서프라이즈? 좋은 쪽이죠. 좋은 쪽으로. 네네. 그래서 보시면 뭐 에너지 쪽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네, 뭐 전체적으로 뭐 이 숫자도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죠? 그런데 예. 이제 액추얼하고 프레딕티드는 이런 겁니다. 액추얼은 그 아까 226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온 거고 프레딕션은 이제 아하. 그 기관들이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준 예, 거죠. 통계적으로. 예, 예. 이거를 보시면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물론 이제 프레딕션이라는 그 예측 자체라는 점 때문에 그 서프라이즈를 논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그 괴리가 조금 보여요. 근데 저는 오른쪽에 커런트 YOY 그로스가 더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설명드려야죠. 예. 네. 여기 실적 발표를 보시면은 아까 에너지, 그다음에 베이징 머티리얼, 인더스트리얼 쪽이 별로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여기에 어닝스의 YOY 그로스가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두 번째 칸, 위에서 두 번째 칸 에너지 같은 네. 경우에 액추얼 마이너스 45.6%라고 쓰신 거는 네. 전년비 그렇죠. 이 에너지 업체들의 기업 이익이 45.6%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이야기인 거죠. 허허.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유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예. 이런 에너지 쪽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올해 많이 안 추웠죠. 많이 안 추웠고. 그러면은 전력 쪽에서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예.
인더스트리얼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둬 주시고요. 인더스트리얼은 어떤 업종이죠? 산업재들. 산업재다. 네네. 일반적인 제조업을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물론 에너지나 베이직 머티리얼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확실히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아래쪽에 전반적으로 그래도 늘긴 늘었네요. 아래쪽은 나쁘진 않아요. 특히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11.6%, 그다음에 컨스럼 사이클리컬 12.4%. 나쁘지 않죠. 네, 네. 유틸리티도 나쁘지 않고. 사실은 그 옆을 보시죠. 근데 그 옆에 예, 에스티메이트라고 돼 있는 부분.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은 거에 대한 아하. 예측치인데. 컨스럼 사이클리컬 같은 경우에 -14.6%를 전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갭이라는 게 사실은 아 이만큼 잘했다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샘플의 문제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아, 지금 발표하지 않았던 애들은 더 나쁠 수도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 파이낸셜 쪽 네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 갭이 좀 크죠. 그러네요. 앞으로 발표 안 된 거는 더 좋을 수가 있다. 예,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테크놀로지 쪽도 사실 조금 둔화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어흥. 지금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이쪽에서 이제 뭐 애플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잡힌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액추얼한 측면에서 봤을 때 테크놀로지 관련들, 그다음에 컨스머 사이클리컬들 이런 쪽에서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예. 그런 요인들이 보이는 거죠. 즉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아직까지 뭐 해석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형적인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경기가 둔화되는 거를 뒷받침해 주는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로우머티리얼 쪽이 떨어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유는 간단하죠. 안 쓰니까요. 안 쓰니까요. 네. 근데 이제 결국 미국 증시는 보니까 여기도 우리도 가끔 이따금씩 코스피를 갖다가 뭐 삼성전자가 뭐 좌지우지하네. 네네. 이런 말도 있듯이 거기도 뭐 한 빅4 내지 빅5라고 해야 될까? 그 아주 잘 나가는 종목들. 얘들이 비중이 참 커요 보면은. 그거는 특히나 이제 다우지수를 보시면은 유난히, 그런 부분이 그 유난히 나오게 되죠. 어제 또 나스닥은 또 테슬라가 하루에 2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네네, 19.6%인가 뭐 그렇게 올랐는데. 예. 뭐 개별 종목에 대한 거는 제가 언급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밸류에이션 하다 보면 이제 이른바 PER 네네. 주가 수익률을 따집니다. 네. 이제 earning 수익 부분을 갖다가 분모에 놓고 현 주가 가 몇 배냐 이런 식으로 따지기도 하고 또는 EPS 주당 순이익 맞나요? 네네. 예. 네. 이렇게도 따지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떤 평가가 가능합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거는 earnings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이익, 당기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이쪽 자료들을 보여드린 건데 얘가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간단하게 PER 레이션은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거죠. 주가가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관점은 시장에서는 가격이 높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밸류에이션 부담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earnings가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닝스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 꾸준히 증가해 줘야 되는데 꾸준히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뭐 테크놀로지 쪽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라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좀 그 안 좋은 말씀들을 드리면서 질병과 관련된 이슈가 사실은 어떤 핑계거리가 아니냐라는 점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수치들이 사실은 그거를 좀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향후 전망에는 네.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향후 전망에는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부분은 가만히 됐을까요? 그런 부분은 가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 그 자료가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볼만한 내용들은 없어요. 특히나 이제 중국 쪽의 글로벌 그 공급 체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추정에 관련된 그런 기사들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 증권사 자료들 뭐 외국계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보실 때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1.5%에서 2.5% 정도 뭐 GDP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숫자의 배경은 2003년 사스예요.
아하. 예. 에, 그때 에. 한 분기 그랬었거든요. 에. 그 정도로 지금 자료가 마땅치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그 숫자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너무 빠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이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사스 때하고 지금하고 흔히 하는 말로 중국의 경제 규모나 세계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고 네네. 2003년 아닙니까 사스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애널리스트들 중에 2003년 사스를 갖다가 역사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겪어보지 못하고 네네. 그럴 수 있죠. 이 추정이라는 것이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표 중에 어제 네. 이제 결국 2월 첫 그거다 보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어요. 네네. 미국에. 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아주 뭐랄까 좋은 의미의 또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아 좋은 의미의 서프라이즈였죠. 그런데 그거하고 네. 또 마켓에서 또 발표한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같이. 그런데 좀 괴리가 있어요. 일단 엮어서 한번 예. 설명해 주시죠. 일단 마켓 자료하고 ISM 자료하고 그 서베이 이 자료들은 서베이입니다. 그러니까 샘플이 같지가 않아요. 샘플이 다르다. 당연히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서베이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봐야 될 거는 그 장기적인 어떤 하나의 서베이가 갖고 있는 장기적인 추세를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하는 거는 조금 그 아, 누가 맞니 정도의 어떤 흥미거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아. 실제적으로 두 개를 비교해가면서 어떤 애가 맞다 어떤 애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무리가 있어요. 고용지표도 가끔씩 보면 ADP 고용지표도 고용하고 그렇죠. 난파함하고 노동부 발표하는 난파함하고 좀 이렇게 괴리를 보일 때가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건 어떤 샘플이 좀 차이다? 그렇죠. 누구에게 전화하느냐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네,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그림을 보여드린 이 자료는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만 지난달까지 봤을 때 47.2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게 50.9까지 올라갔죠. 50.9. 50.9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50이라는 선을 넘어서면은 앞으로 그 매입 규모를 확장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부 지표들을 좀 살펴보면은 그리고 시장 네. 예상치도 ISM 제조업 지수가 48점 얼마로 예,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뛰었죠. 하, 이러니까 좀 그런 거예요. 예. 월가 그러면 그 예상하는 그 애널리스트들은 무슨 바보도 아니고 상당히 고액 연봉을 받는 엘리트들인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다 멍청해질 정도로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까. 그 친구들이 서베이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이 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자료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존 자료에서 크게 벗어나는 자료를 제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하게 또 그래야 또 시장이 한 번씩 훌쩍훌쩍거리면서 좀 돈이 되니까. 네네. 에, 그래서 그 세부 지표들을 살펴보면은 신규 주문이라든가 아, 네. 생산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9% 각각 이 정도까지 상승을 지금 했고 어제 나온 수치를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어제 수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0.9까지 올라갔고 그러면은 이게 좋은 숫자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번 튀는 거 가지고 추세가 반전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50이 넘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좋은 거냐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의 근거는 인플로이먼트, 즉 고용은 44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고용은 줄이겠다라는 얘기예요. 고용은 줄이겠다. 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고용은 어느 정도 풀로 찾고 계속 완전 고용 얘기했었죠. 네. 그 다음에 경기는 둔화되고 있고 네. 인벤토리가 어느 정도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신규 주문을 발주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게 경기의 회복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사실 가지고 온 이유도 그 부분이에요. 하나가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크게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네. 물론 서프라이즈이긴 하겠습니다만 다음 달 자료를 보시는 게 더 이제 어떤 확증된 자료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예. 시간상 그러면은 그것도 한번 보시죠. 우리 이제 지난 1월 수출입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뭐야 뭐 헤드라인을 갖다가 이제 언론 매체에서 일평균 수출은 늘었다 해서 이제 일단 긍정적인 면을 갖다가 부각시켰고 네. 그런데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네, 전년비.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수출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6.1%, 수입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5.3%. 계속해서 전년비. 예, 전년 동기 대비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안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 오히려 12월이 더 좋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1월에 구정이 있었으니까. 네네. 구정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업일수가 줄어들고 조업일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 판매액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렇다라고 보더라도 이게 그림이 어느 정도 바닥은 친 것처럼 보이는 거죠. 12월 달에 훌쩍 한번 반등 시도가 나왔다가 살짝 꺾이긴 했으나 지금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나쁘지 않죠. 돌아서는 모습은 보인다. 네. 19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죠. 예. 제가 지난달에 나왔을 때 이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수출이 어느 정도 이게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물량 지수가 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예. 지금 진한색으로 그 위쪽에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수출 빨간색? 물량 지수예요. 네. 물량 지수. 네네.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일평균 수출액이죠.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달보다 좋아요. 이게 이제 수출 그 조업일수 구정 이펙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선됐다라고 봐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 지수는 꾸준히 19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별 가격 지표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이 우한폐렴은 변수가 안 전혀 안 들어가 있죠. 전혀 안 들어가 있죠. 네, 그렇죠. 지금 여기 1월까지는 네. 그럼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부분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다음 달 지표들의 반영이 돼서 나타나겠죠. 네. 아직까지 지표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반영된 거는 주가 정도밖에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 여기 이게 불확실성은 불확실성인 거죠.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수출 증가율 변화가 사실 중요한 건 이제 2월부터인 거예요. 네. 그죠? 그렇죠. 1월 말 설 연휴 이후부터가 지금 이제 본격화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아까 그 그림을 살짝 한번 다시 보면은 여기서 일단은 저 수출 동향 다시 한번 화면 띄워 주신다면은 이게 이제 파란색이 이제 살짝 도는 느낌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도는데 이러면은 주 박사님도 지론이시긴 하지만 저도 이렇게 상관관계에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 수출 증가율하고 우리 환율하고 상관관계가 꽤나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환율과 관련된 이슈는 사실 그 지금 자료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시간이 되는데 네. 네. 간단히 보시면은 우리나라 환율은 달러원 모멘텀으로 넘겨주십시오. 우리나라 네. 환율은 그냥 CNY예요. 사실은. 네. 요새는 위안화하고 네. 이게 조금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게 한국 같은 경우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굉장히 크죠. 네. GDP 대비 아주 6%대 뭐 네. 아직까지도 5% 뭐 이런 식으로 프로젝션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원화가 엄청나게 강세로 가야 됩니다. 지금 뭐 1,000원대 뭐 900원대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환율의 결정 요인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중에서 CNY에 대한 투자 대체제로서 KRW의 역할은 굉장히 크거든요. 네, 네. 이 자료가 그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1200원 뭐 1200원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 또 훌훌 뛰다가 밀려나기도 하고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와중에 왜 환율 쪽에 약간 투기 세력이 좀 붙은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언급도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요. 박사님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우한 폐렴이 지금부터 미칠 영향은 순전히 이거는 추정이요. 불확실의 영향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분명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1부 금융연수원의 주현수 박사님과 더불어 펀더멘털 점검 시간으로 가져보았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